13만 14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EV첨단 소재입니다. EV첨단 소재, 은,는 동사는 2004년 2월에 설립되어 연성회로 기판, 플렉서블 프린티드 서킷 보어드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 LG계열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신속한 시제품 개발 대응하여 점진적인 매출 증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동사의 독자 브랜드인 액트비전은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을 조달청 우수 제품군으로 등록하였으며 다양한 판매 경로를 모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4년 설립되어 연성회로 기판, 플렉서블 프린티드 서킷 보어드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이 있으며 LG계열량 매출 의존도가 높은 편임 대시 FPCB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인 EBAM 비너시오 LTD를 주요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FPCB의 국내 및 일본, 중국으로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폴란드향 수출 급감의 영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외형 축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하였으며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 반영 등으로 순이익도 적자 전환 대시 투명 디스플레이 사업 확대와 두 차전지 소재 사업 진출이 기대되나 전방 스마트폰 및 가전산업의 출하량 감소 등으로 외형 회복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3년 3월 22일 기준 장마감 EV첨단 소재의 시가총액은 59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EV첨단 소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10위입니다. EV첨단 소재의 상장 주식수는 3,206만 7,441주입니다. EV첨단 소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EV첨단 소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6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5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0배, 18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마이너스 44억 원, 2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억 원, 마이너스 67억 원, 마이너스 93억 원입니다. EV첨단 소재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2번지 44%이고 유보율은 52.6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6.96이며 전일 대비해서 28.61 더하기 1.2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3.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0.90 더하기 1.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의 2023년 3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40